켰고요. 자, 일단은 뭐 준비가 끝났는데 좀 이제 으씨, 이거를 안 적고 있었더니 굳었어 지금. 가루가 좀 굳어가지고 지금 잠깐 좀 적고 있을게요. 이게 안 저으면 굳어요. 그래서 그딱그 넣은 다음에요 바로 그 저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좀네좀 적고 있을 거고요. 자, 오늘은 뭐 2018년에 첫 교육 방송은 그냥 뭐 쌈박하게 뭐 2018년에 뭐 예정된 역사들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약간 좀그 알아볼 예정이에요. 있죠. 빅 이벤트가 좀 많죠. 동계올림픽하고 월드컵이 있죠.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자, 한번 일단은 뭐 2018년 그 상징 동물은 네 개가 있죠. 사실 원래 제 올해 계획은요, 오늘 계획은 그 개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막그 오수액 있잖아요. 아우, 나왜 얼굴 왜 이리 붉게 나오니? 그 오수의 개 있잖아요. 그 오수의 개뭐 이런 거 같이 뭔가 좀더 많이 좀그 찾아보려고 했는데 뭔가 좀 사례가 없는 거야. 그개 이야기에 대한 사례가 없는 거예요. 뭐 진도라든지. 그러니까 그 진돗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뭐 저기 해남 완도 진도 뭐 이런 데 그냥 묶어서 지태질이랄지 할때 얘기하고, 그리고 오수 같은 경우는 그 오수에게 그거는 그때 하려고요. 그 임실 그 임실종 얘기할 때한 전주 임실 남원을 한번 좀 묶어서, 아니다, 전주하고 임실을 묶어야 되나 임실하고 남원을 묶어야 되나, 하여간 거기가 좀 애매해요. 그 임실 쪽에 뭐 얘기할 때그아 여수하고 순천을 묶을 거지. 하여간 뭐 지태지리지 할때 제가 그 하여간 묶을 지역들이 있어요. 뭐 해남 완도 진도 아니면 뭐 여수 순천 광양, 여순광,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그 구례하고 남원은 묶은 것도 약간, 구례하고 곡성은 묶을 수 있어. 구례하고 곡성은 근데 사실 뭔가 그두 지역만을 얘기하기엔 약간 조금 그 모자란 감이 없잖아 있어요. 네, 그 분량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쵸, 임실, 전주, 남원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사실 임실도 뭐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임실에서 치즈 만들죠. 치즈가 특산물이죠. 그리고 오수의 교도소 있죠. 뭐 그거밖에 뭐더 있나?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거는 아마 뭐 딱히 네좀 뭐가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지태지리지 편성도 약간 조금 지금 그 뭐냐 지금 되게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아직 이번 주 주제를, 아 이번 주 주제는 4대 강 하기로 했지. 하여간 그거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2018년에 예정되어 있는 역사들, 뭐 이런 거를 그냥 오늘 한번 그냥 해보기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2월에는 동계올림픽, 3월에는 패럴림픽, 그리고 6월에 지방선거, 그리고 6월에
6월과 7월에 걸쳐서 러시아 월드컵, 그리고 가을에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죠. 자, 그렇고요. 일단은 올해 교육 쪽에서는 바뀌는 내용이 있어요. 그 교육 쪽에서 어떤 내용들이 바뀌냐면요, 여러분들 뭐 저는 문과였고 여러분들도 뭐 문과 이과 나뉘어졌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 계열 구분은 없었어요. 7차 교육과정부터 계열 구분은 없었고, 그래서 인문계 자연계 그렇게 나누던 그런 거는 없, 그 수능에서 인문계 자연계 그 나누는 건 없어졌었거든요. 원래는 수능에서 인문계하고 자연계를 그 따로 채점했었는데, 그 수학만 가형 나형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어차피 영역 선택제였기 때문에 그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 뭐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이제 7차 교육 이번 그 2018년부터 시행되는 교육과정에 의하면요, 2018학번들은요 일단은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는 기본이에요. 국어, 수학, 영어는 그 어차피 원래 통합을 하는 거였으니까. 다만 이제 수학은 그 수학은 이제 좀 심화 과정은 있겠죠. 수학은 심화 과정을 다니겠지. 자, 그리고 그 문과 이과 구분 없이 한국사 그리고 통합과 사회 통합과학을 모두 이수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 실업계 그 직업학교들 있잖아요, 특성화고 그 직업탐구 영역의 그 과목들을 그 배우는 학교들은 사회하고 과학은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치르는 첫 수능은 2010년 11월에 2020년 10월에 이들이 치르는 첫 수능을 치르게 돼요. 그때 수능은 아마도 그 어떻게 바뀔지는 근데 저도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그때 바뀌는 수능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신설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 윤리 과목이 시민과 윤리 맞나? 아, 생활과 윤리. 그 시민윤리라는 기본 과목이 있었는데 생활과 윤리 그리고 윤리와 사상이 있었거든요. 전통윤리는 없어졌나? 어쨌든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뭐 전통윤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고전과 윤리라는 과목이 새로 생겨요. 아마 이게 옛날에 그 7차 교육과정 우리 때 있었던 그 전통윤리에서 아마 바뀐 과목이 그 고전과 윤리일 거예요. 네, 예진님 어서와요. 고전과 윤리, 전통윤리가 아마 이걸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전읽기라는 과목이 새로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교과에서 고전읽기가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교과에서 영미문학읽기라는 과목이 새로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고등학교 영어, 영어 1, 영어 2, 그리고 영어 회화, 영어 독해, 영어 장문이 있었는데 영미 문학 읽기가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해리포터 같은 거 읽는다는 거예요. 뭐 해리포터, 토마저씨의 오두막집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원래 국어 교과에 문학 있잖아요. 국어 교과에 문학이 있듯이 이제 영어에도 이 문학이 들어가는 거야. 죽어나는 거죠. 그리고 과학교과에서 이게 아마 추가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보기엔 이거는 그 역사교과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과학교과군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과학사가 추가된대요. 그러니까 과학역사가 추가된다는 거야. 이게 아마 과학교과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굳이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서 굳이 과학사만 따로 분류하자면 그러면 뭐냐 뭐 음악이나 미술 뭐 이런 데서도 그럼 우리도 역사 신설해 달라 뭐 이런 거그 나온 거거든. 근데 이미 그 예체능 교과는 그 3학년 때 이론 과목이 있어요. 그 고3 때 일반 고등학교는 보통 고3 때 체육 시기만 하지. 그 체육 시기가 좋은 점이요, 집필 시험을 안 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냥 어차피 체육은 해야 되겠고, 응? 예체능 필수 시간은 있으니까 체육은 해야 되겠고, 뭐 그래서 써먹은 거지. 애들 체력 관리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과학사, 그래서 과학이 원래 그 파트 4개 있잖아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거 말고 그 필수 파트 말고 원래 그 과학 그 교양으로 있는 게 있어요. 생활과 과학이라고. 7차 교육 과정에서 생긴 건데 그 생활과 과학 저는 제가 그걸 배웠었는데 그게 있고 그 생활과 과학이 있고 그뭐 인간 사회와 환경 이거는 약간 좀 사회하고 과학하고 약간 겹치는 과목이고 하여간 그런 되게 교양 교과들이 많아요. 사회나 과학 이런 데도 거기서 아마 그 들어가는 게그 과학사일 거예요. 과학의 과학 교과의 교양 과목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필수도 아닌 것 같아 과학사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는요 예전 6차 교육 과정처럼요 그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거를 다그 모두 이수를 하기 위해서 그 별도의 그런 게 있을 거야. 수능에서 모두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수능 그 개편안이 최종 나오면 그거는 이제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제 올해 입학하는 고등학생부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배워야 돼요. 한국사는 당연히 필수됐죠. 그리고 그래서 근데 대신에 옛날 6차 교육 과정 때는 이제 사회에서는 한국사하고 윤리가 이제 그 고3 때까지 쭉 수업을 받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윤리는 윤리하고 그뭐 세계사 이런 건 아예 심화로 다 빼버리고 한국사 필수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경제, 사회문화 뭐 이런 거 정도는 배운다는 거겠죠. 기본적인 정치 상식, 경제 상식, 그 사회문화 뭐 이런 거. 물론 이거 심화 과목 있잖아요.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뭐 그런 거고요. 하여간 뭐 그런 그 교과들이 좀 있다는 거. 그렇고 초등학교에서요 안전생활이라는 과목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 뭐냐 바른 생활이 있었잖아요. 1, 2학년 교과에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 있었잖아요. 즐거운 생활이 예체능이고, 슬기로운 생활은, 사실, 바른 생활이 약간 그 도덕 그쪽이거든요. 그리고 슬기로운 생활이 사회랑 과학으로 다녀요. 슬기로운 생활은 사회랑 과학으로 다녀요. 그리고 이제 영어는 3학년부터 아마 들어갈 거야. 요즘 뭐 1학년부터 들어가나? 하여간 7차 교육 과정 때는 영어가 3학년부터 들어갔거든요. 그렇고 교과서에요 한자가 병기된대요. 부활하는 거죠 한자 병기가. 그 교과 한자 그 400자 내지 500자 정도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400자에서 500자 정도는 교과서에 각종 뭐 전문 용어 나올 때 있잖아요. 전문 용어에 딱 괄호치고 한자가 병기됐다는 거예요. 한자 문화권이라고. 글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역사 교과 이런 거는 동양사 쪽 거는 한자가 병기가 되겠지만 중국사는 서양사는 그대로 지금처럼 영어가 병기가 되겠죠. 되나 병기? 저는 세계사 교과서 때 영어 병기는 못 봤거든요. 제가 자체 병기 그치? 내가 자체 병기는 했어. 그렇고 그 초등학교에 실과라는
바뀌는 거. 그 기술 과정으로 바뀌는 게그 실과인데, 그 실과 과목은 지금까지는 뭐 요리, 뭐 납땜, 뭐 하여간 뭐 만드는 거, 뭐 수공예 뭐 이런 게좀 많았잖아요. 옛날 실과 과목은. 근데 이 실과 과목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약간 컴퓨터 비중이 확대되는 것 같아, 실과에서. 대신에 중학교에서는 지금은 정보라는 과목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 컴퓨터 과목이 필수로 바뀌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그 일반 선택으로 전환이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는 과목 선택 수업제잖아요. 그래서 정보사회라 컴퓨터라고 원래 그 2학년 때 보통 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1학년 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쪽 관련 그 교육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학교가 컴퓨터 필수로 바뀌는 게 요즘 초등학교도 뭐 코딩 교육 시킨다며. 초등학교가 코딩 교육을 시킨대요.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 코딩을. 그렇고, 그리고 교육계에서 조금 약간 이제 구조 개편 소식이 있는 게그 대학 학기가요 2월까지잖아요. 그래서 2월을 끝으로 대구권 대학교 4개가 폐교돼요. 그 대구 미래대학교, 옛날에 전문대였어요, 한중대학교, 그리고 대구 외국어대학교, 서남대학교, 이 4개의 학교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폐교돼요. 아마 이제 계절학기는 그래도 지금 하는 중인가? 뭐 어쨌든 하여간 이네개그 영남권 학교가 폐교돼요. 그 예전에 국립대학의 그 전라남도에 전남대학교하고 여수대학교도 국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통합됐죠. 그 뭐냐, 하디슈 올라갔어?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전남대학교하고 여수대학교가 전남대학교 그 캠퍼스 통합이 됐듯이, 그렇고, 일단은 네, 혹시, 아 이거 그럼 사진이라도 올려야 되잖아, 하디슈 올라갔으면. 잠깐만, 이좀 사진 좀 뒤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래, 이거 하나 올리자. 이거 하나 올리자. 네, 운영자님 하디슈 감사하고요. 그래서 뭐 하디슈 기다리는데 채팅창 잠깐 하여간 그래서 그 영남권도 이제 대학 그 통폐합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몇년 전에 그 호남권이 대학 통폐합을 했듯이 이제 우리나라 대학이 솔직히 너무 많아. 대학이 너무 많은데 그 이제 대학 개수를 좀 줄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올해 2월에는 이 영남권의 4개 대학이 그 폐교가 들어간다는 거.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 쪽이 약간 올해 좀 바뀌는 게좀 있어요. 그 3월에요, 드디어 광주가 2호선을 착공해요. 그 광주 1호선 같은 경우는 그뭐 광주 송정역 그거 있고 뭐 그냥 여러 개 있잖아요. 그 광주 2호선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1호선하고 2호선하고 연결하는 그 성격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착공하는데 환승역이 어디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고, 일단 확실한 건 광주 송정역은 아니에요. 광주 송정역은 그 뭐냐 KTX를 타는 역일 뿐이지 그 뭐냐 크게 있는 뭔가 도시 중심에 있는 역은 아니잖아요. 그 광주역도 지금 용도가 어떻게 될지를 알수 없는데, 약간 그렇고요. 그렇고, 근데 되게 하디슈 오랜만에 올라가는데, 네.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교육으로 핫이슈 되게 오랜만에 올라간다. 맨날 축구만 그 상단 노출되다가. 뭐, 교육 핫이슈는 되게 오랜만에 올라가네요. 그래서, 3월에는 광주가 돼서 도시철도 2호선 착공을 하고, 4월에 드디어 그 미금역이 신분당선도 생겨요. 신분당선 계속 그 미금역 사거리 그 주변에 그 공사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실 지금 그 미용실 다니는 쪽이 그 미금역 쪽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신분당선이 생겨서 이제 지하철 타고 나갈 때한 번을 덜 갈아탈 수 있어요. 미금역 그 환승 서비스가 그 개통이 되고, 지금은 통과만 하죠. 그렇고, 네, 오시는 분도 어서 오시고, 그리고 6월에요. 6월에요. 그또 광역철도가 또 하나 생겨요. 그 수도권에서 이제 총 통틀어서 그 서해선이라고 부르는 노선이 그 홍성부터 대곡역까지 그 연장이 그 연결되어 대곡역 그 일산에 있는 거그 경의중앙선하고 3호선 만나는 그 대곡역까지 연결되는 그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 원시역에서 부천 소사역까지가 개통이 돼요. 그리고 이 구간의 관리는요, 놀랍게도 서울을 하나도 안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해요. 그 4호선 초지역에서 만나거든요. 4호선 초지역에서 만나고 1호선 소사역에서 만나고, 그 이외에는 아직 그 가운데가 연결되는 구간이 없는데, 만약에 그 노선이 좀더 연장이 되면 이제 7호선을 만나고 이제 김포도시철도 만나겠죠. 더 연장되면 3호선 대곡역으로 연결되고, 물론 승강장은 저쪽 그 서울교외선 뭐 이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의정부까지. 하여간 그 서해선이 그 개통이 되는데, 거기 이제 그러면 그 뭐냐,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 출퇴근 열차는 탈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고 10월에요. 드디어 9호선이 추가 연장돼요. 그 2018년 10월에 9호선이 종합운동장역, 석촌역, 올림픽공원역, 보훈병원역 뭐 이렇게 연장이 돼요. 그 석촌역하고 올림픽공원역은 당연히 급행정차역이고, 그 이제 종합운동장에서 삼전동으로 해가지고 석촌역, 그리고 이제 방이동으로 해서 올림픽공원역, 그리고 이제 보훈병원으로 가요. 그 보훈병원까지, 보훈병원 왜그그 거기까지 그네 귓바퀴님 어서 오세요. 그 보훈병원까지 굳이 거기까지가 3단계 구간인 이유는 제가 알 수가 없겠는데, 그 올림픽공원까지가 3단계가 아니에요. 보훈병원까지예요. 왠지 그 이게 보훈병원이라는 그 기관의 그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 9호선은 이제 나중에 4단계도 있어요. 그 보훈병원에서 그 강동구까지, 그 강동구 그 고덕동까지 거기까지 추가로 연장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올해 10월에 9호선이 그 연장 개통한다는 거의 그 떡밥 중 하나가, 지금 이제 9호선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6량짜리 열차가 출퇴근 시간대 하고 그 평상시에 급행이 다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6량짜리 두 편성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출퇴근 시간에 하나가 다니고. 그래서 9호선 그 구조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 원래 그 1번 칸이었던 곳이 2번 칸으로 바뀌고, 그 6칸으로 바뀌어가지고 급행만. 그 일단은 9호선이 올해 중에 지금 파업 중에 약간 이미지가 좀안 좋게 보이긴 하는데, 일단 9호선이 6칸짜리 급행부터 바뀐다는 거. 일단은 그 내량에서 6량으로 바뀐다는 것부터가, 중간에 이제 좀 뭔가 좀 숨이 좀 트일 만한 공간은 좀 생긴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헬게이트일 것 같아요.
급행부터 바뀐다는 거. 급행부터 바뀌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에는 여전히 헬게이트가 이어진다는 거. 약간 그런 예감이 들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역에서 보훈병원 그 구간은요, 송파구예요. 송파구 구간 주거지역이거든요. 송파구는 사실 특히 9호선이 지나가는 구간은 진짜 100% 주거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는 저기 강서구 쪽에서 그 강남까지 오는 그 구간이 죽어났는데 이젠 저기 상대적으로 적었던 저기 잠실 쪽에서 오는 것도 아주 죽어나게 생겼어요. 원래 근데 9호선 자체가 한강 남쪽을 그렇게 쫙 있겠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내량자리를 개통한 것부터가 사실 좀 그래요. 9호선. 자, 그렇고요. 그리고 10월에 아니 11월에요 김포도 지하철이 뚫려요. 김포도시철도가 뚫리는데요. 김포도시철도가 10월에 뚫리는데 11월에 뚫리는데 이 김포도시철도는 김포 저기 양촌리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양촌리 그리고 그 김포 한강신도시 그리고 김포시청 그리고 고촌을 거쳐서 김포공항역까지 와요. 그 김포공항에서 5호선, 9호선 공항철도를 완성하는 역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그 서해선 그 일단은 지금 소사역까지만 그 개통되는 그 노선도 장기적으로 대공역까지 연장될 때 아마 김포공항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잔디님, 네, 새해 인사 고마워요. 복 많이 받아요. 자, 그렇고, 그래서 원래 그 11월에 그 개통되는 그 김포 도시철도가 원래는 그게 그 구간이 5호선을 만들 예정이었대요. 그러니까 5호선을 서쪽으로 김포, 동쪽으로 하남, 양쪽 다 뭔가 계획이 있었는데. 아니면 하나만 따로 놓으려고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좀 높으신 분들의 특별한 사정들이 좀 겹쳐서 그래서 김포 쪽은 따로 놓게 됐고요. 김포공항까지 오히려 하남 쪽을 이제 5호선에서 연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12월에 5호선이 상일동역에서 그 하남 풍산동까지 연장이 돼요. 거기가 1차 연장이고 그 2차 연장은 그 나중에 그 수학여행 평창이었어? 2차 때는 2차 연장은 그 다음에예요. 그 저기 스타필드 있잖아요. 싱크 안 맞으시면 화질 좀 그 낮춰보세요. 싱크 안되면 화질 좀 낮춰보세요. 그래서 2차 현장은 여러분들 그 스타필드 한남점 가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아마 그곳을 지나서 그 하남에 그 버스 환승센터가 있어요. 그 팔당대교 가는 길에 거기까지 뭐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남에 그 버스 차고지는 사실 거기보다 더 가거든요. 그 미군기지 뭐 그쪽까지 검단산 뭐 그쪽까지 가는데 하여간 그런 소식들이 있고요. 그리고 월수는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표정이요? 저 원래 표정이라는 건데. 그래서 장항선이라고 여러분들 그 여름 방학 때 서해 바다 그 대천 쪽에 뭐 대천 해수욕장 뭐 이런 데 간다고 맨날 그 MT 간다고 그 탔던 열차 있잖아요. 그 뭐냐? 한 줄밖에 없어 가지고 서로 그 지나갈 때까지 그 기다려야 되는 그 열차. 그 노선이 이제 일단은 전철화가 끝나요. 복선까지는 아직 100% 안 됐는데 그 직선 전철화는 그 완료가 돼가지고 익산, 군산, 서천, 대천, 뭐 홍성 홍성도 이제
올해 중까지만 홍성이라는 지명을 쓰게 돼요.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 홍성 뭐 예산 그래서 신창역까지 그게 그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원래 작년에 개통하기로 돼 있었던 그 동해선 포항 영덕 구간 그 구간은 사실 제가 그 달이 놓여 있는 건 제가 봤어요. 그 지난 추석 때 그쪽을 갈 일이 있었는데 잠깐만 근데 내가 일부러 그 뭐냐 크게 뭐 안 했었는데 뭐야? 저분 작약꽃님 짝퉁이었어. 작약꽃님 짝퉁이었어요. 이런 작악꽃이었구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악꽃이었어.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 장항선 쪽은요. 근데 이제 복선 전철화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앞으로 그 홍성에서 서해선에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만든 거고요. 장항선은 복선 전에 먼저 전철화부터 끝내는 이유가 있어요. 올해 안에 무조건 전철화를 하는 이유가 그 옛날 새마을호 있잖아요. 옛날 새마을호 열차가 이제 너무 그 노후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 현재 장항선 구간에만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 옛날 새마을호 열차가. 그래서 장항선은 올해 전철화를 시키고 그 새마을호들을 전부 퇴역시킨대요. 전부 퇴역시키고 그 구간은 전부 ITX 새마을로 바꿔요. 그래서 지금 ITX 새마을 중앙선이 그 영주역까지만 다니죠. 안동역 쪽은 전철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안동까지 갔는데 그 이제 영주역 그 영주역까지만 새마을이 다녀요. 그쪽은. 그리고 이제 중앙선이요. 그 지금 신경주역에서 그 도담역은 저기에요. 그 영주역에서 그 뭐냐 영주역에서 조금 더 간 쪽이 도담역이거든요. 거기까지가 이제 전철화가 끝나고 직선 전철화예요. 그리고 그쪽이 영주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그리고 일단은 안동에서 영주까지는 복선도 시켜요. 그래서 원래 그게 올해 끝날 예정이었는데 거기도 약간 좀 계획이 많이 미뤄져가지고 2020년으로 미뤄졌어요. 대신 그 풍기에서 단양 구간은 좀 조기 개통할 가능성이 있어요. 풍기에서 단양은 중령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령 쪽은 그 먼저 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두 군데를 중앙선이 특히 펴야 되는데 그 중령 구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제천에 봉양역이 있어요. 그 봉양역부터 그 서원주역까지 그쪽도 거기는 기존에 역이 한 8개인가 있거든요. 뭐 만종역, 원주역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쪽은요 옛날 원주역은 이제 폐역해요. 그리고 서원주역 근처로 쭉쭉 내려가서 남원주역으로 바꾸고요. 남원주역으로 바꾸고 그 남원주역으로 바꾼 다음에 남원주역부터 봉양역까지는요 아예 그냥 치악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어버린대요. 원래 그 치악산은 막 꾸불꾸불 물론 터널이 있었고 치악산 쪽을 막 꾸불꾸불 넘어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거기를 직선으로 편대요. 치악산을 치악산 국립공원인데 힘들었을 거예요.
그쪽을 그렇게 펴고요. 그리고 이 직선화 과정에서요, 안동역하고 군역도 위치를 바꿔요. 안동역 지금 그 안동 그 중심지 있잖아요. 그쪽에 여기 옛날 여기 있는데 그쪽으로 안 가요 이제. 그 나중에 바꾸게 되면 직선화로 펴기 때문에 안동역의 위치로 좀 서쪽으로 옮겨요. 근데 그것도 또 애매한 게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에 있잖아요. 신도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근처로 기차역이 지나가지 않아요. 그것도 약간 병크야. 그리고 이제 경제 쪽, 경제 쪽 파트를 들어가면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까지 올라가요. 작년 대비해서 1,000원 이상 올라가는 건데요, 이 인상률이요 역대 2위래요. 역대 1위는요 1997년에서 1998년으로 넘어갈 때, IMF 시대 때 그때 16.4%를 인상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 최고의 인상률이래요. 약간 그렇고, 자, 그렇고 아파트도요 올해 43만에서 44만 세대가 생긴대요. 이 새로운 집들이 생기는 양도 역대 최대래요. 역대 최대. 역대 최대 아파트가 공급이 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탈수 있을지 모르, 그, 아파트 탈수 있을지 모르겠어. 사실 저는 그, 집 가게 된다면, 사실, 그거거든요. 저는 이제, 좀 약간, 방송을 할수 있는 약간 그런 공간이 좀딱좀 편하게 돼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즉한 결혼할 때쯤이나 뭐 독립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또 경제 쪽에서 제가 IT 쪽도 경제로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윈도우즈 10 쓰시잖아요. 근데 그 윈도우즈 10의 이전 버전이 윈도우즈 8.1이었죠. 근데 윈도우즈 8.1의 메인스트림 서포트 지원이 1월 9일에 종료돼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서포트 이런 거 지원 없으면 사실상 뭔가 이제 서비스가 없어진다는 거 있죠. 이제 8.1을 쓸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다 윈도우즈 10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이 충격적인 거는요,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 연령대가요 2018년에 처음으로 감소한대요. 네, 리주스님 고마워요. 어서 오세요. 보통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면요, 만 16세에서 만 35세 정도를 하거든요. 38선이야.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38선이에요. 막그 4호정, 45세 정년, 50, 56도, 56살에도 뭐 일자리 있으면 뭐 도둑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대요. 뭐 BJ들 중에서 만 35세에 넘어가는 분들 계시나? 뭐 제가 약간 지금 떠오르는 분 중에 한두 분 정도 있는데, 네,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리고요, 홍성이 올해까지만 홍성이라는 지역 이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올해요, 행정구역 두 군데가 이름이 바뀌어요. 충청남도 홍성군이요, 이제 홍성이 아니고 홍주라는 이름을 쓰게 돼요. 그래서 뭐냐, 행정구역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고 아예 군에서 시로 승격이 돼요. 그래서
홍주 실우승 격대요. 아마 이거는 제 예상인데 그 도청이 그 내포신도시에 있잖아요. 근데 그 내포신도시가 그 홍성하고 예산이 그 걸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홍성을 아예 이제 도청의 그 급에 그 걸맞게 시로 승격시켜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도청 행정구역에 그 걸맞게 그 시로 승격시켜주는 것 그래서 홍주 시로 승격하죠. 그 청주하고 청원이 통합으로 이제 청주시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요, 인천광역시 남구 있잖아요. 그 문학경기장 있는데, 그 인천 SK 그 행복드림구장 있잖아요. SK 와이버스 그홈 야구장. 그 경기장이 있는 그 구가요, 원래 인천광역시 남구였는데, 올해부터 인천의 옛 지명을 따가지고 미추홀구로 바뀌어요. 미추홀이 그길 이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이제 미추홀구로 바뀌어요. 그 옛날에 그 미추홀이라고 지역 이름 불렀었죠. 그 백제 처음 세울 때. 그래서 근데 남구는 없어지는데 남동구는 그대로 남는다. 남동구 현재 그 인천 그 시청 있는 데죠. 인천 대공원 있고. 그쪽은 모르겠어. 구 이름 바꾼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인천은 미추홀구로 바뀌어서 올해 6월 13일이 그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6월 13일은 그래서 휴일이에요. 올해 6월 13일이 그 휴일인데 아마 이 지방선거를 실시를 할때 아마 뭐 홍성갑, 홍성을 뭐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홍주갑, 홍주을 이렇게 뽑겠죠. 그 구의원 뽑을 그 시의원 뽑을 때. 그러니까 홍성은 올해부터는 군의원을 뽑는 게 아니고 시의원을 뽑을 거예요. 아마 올해 그 지방선거 때. 그래서 아마 올해 6월 13일 때 아마 그 개편된 행정구역으로 나올 거예요. 그 개편된 행정구역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남구청장을 선출하는 게 아니고 인천 미추홀구청장을 선출하게 돼요. 미추홀구로 이름이 바뀌어요. 아마 똑같이 둘다 아마 지방선거 할때 맞춰서 바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지방선거 할때그 바꿀 것 같아가지고 미추홀구 그리고 홍성이 홍주시로 바뀌어요. 승격 되게 되는. 망치 부님이냐고? 아니요, 저 망치 부인님 방송 잘안 보는데? 저 그분 방송 잘안 봐요. 그냥 무슨 주제 방송하는지만 살짝 제목만 봐요. 그분은 뭐냐? 그 이제 파비가 다시 보기 영구 저장된다고 유튜브 활동도 그만두신 분이잖아. 합의 영구 저장된다고. 하여간 그렇구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실시가 되구요. 이제 스포츠가 올해 이벤트가 많아요. 스포츠가 굉장히 이벤트가 많은데 2월에 평창하고 강릉에서 동계올림픽하고 패럴림픽이 개막하는데요. 알파인 스키는 정선군에서 해요. 그래서 총 3개의 행정구역에서 해요. 그 평창 그 보광 휘닉스 파크 있잖아요. 휘닉스 파크 쪽에서도 경기가 있고 정선 쪽에서 그 뭐냐 알파인 스키 경기가 있고 그리고 그 대관령 쪽에서 그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용평 리조트 말고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주그 설상 종목 이벤트가 많아요. 그리고 그 스키 점프대 그 밑에 축구장 같이 있더라고. 놀랍게도 그 축구장이 같이 있고요. 그
그래서 강원FC가 거기를 경기장을 쓴대요. 그리고 그 빙상 경기는, 그러니까 뭐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뭐 이런 거는 아이스 하키 이런 거는 다 강릉에서 해요. 그 강릉 경포대 근처에서 거기서 하고요. 그리고 3월에는 이제 장애인들이 치르는 패럴림픽이 개막을 하죠. 그리고요, 올해 스포츠 쪽에서 e스포츠 얘기도 하면요, 오버워치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가 개발사들이 자체적으로 리그를 만들고 중계를 하겠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스포티비하고 OGN 쪽에 온게임넷, 온게임넷에 중계권을 팔지는 근데 알 수가 없어. 이들 자체의 리그가. 스포티비하고 OGN은 그 케이블 채널이죠. 근데 아마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는 아마 중계권을 줄 거예요. 그 트위치 TV나 뭐 아프리카 TV 뭐 이런 데는. 왜냐면 아프리카 TV에 워낙에, 아프리카 TV하고 트위치 TV에 워낙에 그 게임 크리에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방송하는 사람들, 이 대회를 출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계권은 아마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 뭐,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그 트위치 TV에서 그 철권 대회 이런 거 할 때, 그, 무릎님이 그 출전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분은 팝이셔가지고, 근데 이제 뭐 출전만 한 거지. 그리고 아프리카 TV도 자체 리그가 있죠. 아프리카 TV에서 하는 그 리그들은요, 아프리카 TV에서 따온 그 공식 방송들은 모든 BJ가 송출이 가능해요. 공식 방송 송출이. 그리고 올해 6월에서 7월에는 러시아 월드컵이 개최가 되죠. 러시아 월드컵이 개최되는데, 그 솔직히 좀 그 범죄도시요? 아니요, 저 범죄도시 못 봤어요. 저 1987도 봐야 되고요. 저 신과 함께도 봐야 돼요. 저 신과 함께는 저 예매권 받아가지고 저 그거 올해 1월 초에 봐야 돼요. 아직 못 봤는데, 그 러시아 월드컵이 개최가 되고요. 아시안게임은요, 인도네시아에서 열려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하고 팔렘방에서 열려요. 저도 남한산성은 봤죠. 남한산성 봤고요. 그리고 올해 KBO 리그, 김현수 선수하고 박병호 선수, 황재균 선수가 KBO 리그에 돌아왔죠. 택시운전사는 재밌으려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택시운전사는 재밌으려고 보는 영화는 아니었지. 그렇고, 야구 쪽에서는 올해 유현진 선수가 곧 결혼하죠. 그 유현진 선수가 곧 결혼하고 그 배지현 아나운서하고 결혼하죠. 그리고 유현진 선수는 올해가 FA전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올해 중요한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아 뭐 재밌을 수도 있어요. 김오찌님. 그 기모찌 이렇게 띄어서 발음하는 거 아시죠? 원래 그 일본어에서 그 일본어 방송하는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어, 일본 문화 이런 거 방송하는 분들은요, 그 채팅방에 앙 기모띠 뭐 이런 거 금치거예요. 네. 그렇고, 하여간, 이런 그, 이렇게 분야별로 약간 그 사건들이 아마 예정이 돼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근데 오늘 이거 그 분량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그, 네, 데일리 디아님 고마워요. 그래서 그 근데 핫이슈를 주셔가지고 좀 더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 2018년 그 무술년이죠. 무술년
황금 개띠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특공연대님 고마워요. 그래서 올해 원래 그 뭐냐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개가 역사 속에서 어떤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왔나 이런 거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뭐 진돗개 아니면 오수에게 뭐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거는 그냥 네 뺐고요. 그리고 그것도 개통하죠. 그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도 올해 개통하고 그 아카데미상 시상식 LA에서 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3도 메인스트림 지원이 끝나요 올해. 그리고 영국의 그 왕위 계승 서열 5순위인 그 해리 왕자가 미국 배우하고 결혼한대요. 메건 마크라고. 그렇고 우주망원경이 올해 새로 개발돼서 발사가 된대요. 지금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있는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올해 10월에 나사에서 발사된대요. 그리고 올해 대학 수능은 11월 15일에 치러지고요. 그리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영국이 올해 유럽연합을 최종 탈퇴해요. 유럽연합은 최종 탈퇴하고요. 브렉시트 그 국민투표 있죠. 그리고 그 GTX A노선이 올 겨울에 그 착공돼요. 착공돼가지고 그 운정신 도시에서 그 킨텍스 근데 일단은 출발은 지금은 킨텍스예요. 운정신 도시는 연장이에요. 킨텍스 그 서울역 그리고 삼성역 이 구간이 착공된다 그래요. 그 이제 남쪽 구간은 이제 그게 생기죠. 그 삼성역 수서역 근데 수서역은 그 SRT 승강장하고는 달라요. 수서역은 다른 그 수서역 그 3호선 분당선 그 근처에 승강장 만들고요. 그리고 그 멋이냐. 근데 이제 동탄역은 승강장이 똑같대요. 그리고 백마고 지역에서 월정리역까지 철원 월정리역까지가 그 추가 복원이 돼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백마고 지역에서 월정리역까지는요. 복원을 한다기보다는 아예 그 직선화를 해가지고 앞으로의 그 계획을 감안을 해서 직선화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백마고 지역이 옛날 위치가 아니거든요. 백마고 지역이 이미 옛날 위치가 아니고 다른 데로 가 있어요. 거기서 그냥 아예 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0, 그 익산의 미륵사가 있잖아요. 미륵사지. 미륵사였던 터만 있잖아요. 거기 석탑만 있잖아요. 그 석탑 복원 공사가 올해 끝나요. 그 올해가 끝날 예정이고요. 자 이제 올해 달력이 있어요. 자 이제 올해 달력이 있는데 한번 그거를 이제 한번 올해 그 봐야 되겠죠? 자 올해 1월은 1일 월요일에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 그 2018년 설날하고 오 대한민국 공휴일 2018년 공휴일 이것도 한번 쫙 볼게요. 그 시간이 남기 때문에 시간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운영자님들이 그 편성팀에서 핫이슈를 띄워주셔가지고 고맙게. 근데 이게 핫이슈가 한번 뜨면 2시간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정에 없던 컨텐츠가 지금 추가됐어요. 예. 2018년 공휴일을 한번 그쫙그
찾아보러 갈게요. 그 올해가 작년이 추석이 엄청 대박이었죠. 그런데요, 일단은 1월은요, 1월 1일 신정 공휴일이었고, 그리고 토요일 4일하고 일요일 4일 더해져가지고 총 9일을 쉬죠. 총 9일만 쉬어요. 그렇게 9일을 쉬고요. 그 다음에, 네, 가나다, 네, 2029님 고마워요. 네. 그렇고, 그래서 1월에는 신정 말고는 다른 공휴일은 없어요.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그거 원래 있는 공휴일이잖아. 그리고 2월은요, 이번에요, 발렌타인데이가요, 설날 연휴 직전에 있어요. 2월 14일 수요일이 발렌타인데이인데, 이번에 발렌타인데이를 약간 초콜릿 못 받는다고 딱히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게 발렌타인데이 때 만날 가능성이 적어요. 왜냐면 설날 연휴가 2월 15일부터 시작해요. 2월 16일 금요일이 설날 당일이거든요. 15, 16, 17 이렇게 3일을 공휴일을 지정을 하고요. 원래 명절 연휴가 일요일하고 겹칠 때만 대체휴일이잖아요. 그래서 2월 18일 일요일까지만 쉬어요. 일요일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설날 연휴 토요일 겹치는데 대체휴일 안 주나요? 그런 거 없어요. 일요일 연휴 끝나고 하루를 더 쉬는 거죠. 그래서 15일, 16일, 17일, 18일 총 4일이 설날 연휴가 되는 거예요. 총 4일. 그리고 2018년 3월 1일 목요일이에요. 3월 1일 목요일 3일절이죠. 네. 그리고 3월에는 3일절 일은 없어요. 그리고 4월은요, 4월은 공휴일이 없어요. 4월이 공휴일이 없는데, 4월은요, 4월 5일 식목일 목요일인데, 식목일? 공휴일에서 풀린 지가 언젠데. 식목일, 네, 그렇고요. 그리고 5월은요, 여러분, 5월에 대체휴일이 있어요. 올해 5월에 기뻐하세요. 왜냐면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시기가 딱세번 있어요. 설날, 추석, 어린이날. 대체휴일 적용돼요. 그리고 어린이날은요, 토요일이 겹쳐도 대체휴일을 줘요. 그래서 5월 7일 어린이날 대체휴일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도 공휴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날은 토요일, 일요일 둘다 겹쳐도 대체휴일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오는 비공휴일 5월 7일이 대체휴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5월은 공휴일이 하루 더 있죠. 5월 22일이 음력 4월 초파일이어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까지 하루 더 쉬어요. 그렇구요. 어린이날은, 그래서 어차피 토요일이니까, 당일은 토요일? 그래서 월요일까지 대체휴일. 이거 어린이날도 지금 연휴 되겠어요. 월요일을 하루 더 쉬니까. 아마 이때 또, 뭐 여행 가는 사람들 많겠죠. 어린이날 아마 죽어날 거야, 이번 어린이날 이벤트 하는 사람들. 어린이날 대체휴일이 올해 처음 적용되기 때문에 무슨 어린이날 이벤트를 5, 6, 7, 3일 동안 해야 될 판이에요, 이번엔. 어린이날 연휴가 3일이야, 이번에. 대박이죠?
어린이날의 첫 대체휴일이야. 올해가.